일회용 핫팩은 간편함 덕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류인데요. 한 번쯤은 다들 써봤을 핫팩. 혹시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? 흔들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? 대체적으로 사람들 많이 흔들지 않아요? 다들 흔들길래 그냥 흔들려고 해가지고. 이 사각사각 이 기분 좋은 소리. 핫팩 속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? I'm so hot! 핫팩의 매력 있어! 예,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시나요? 이 소리의 정체는 바로 철가루입니다. 핫팩 속의 철가루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화합하게 되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핫팩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. 폭신폭신한 촉감의 핫팩 가루의 정체는 활성탄과 소금, 소량의 물이 섞인 까만 철가루인데요. 거의 대부분의 성분이 철이라 자석에도 쉽게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런데 다 쓴 핫팩에선 조금 다른 색깔의 철가루가 나옵니다. 공기 중 산소와 만나 반응하면서 녹이 슨 것처럼 변하는데요. 철이 녹이 슬면서 발생하는 열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일회용 핫팩이죠. 핫팩 속 철가루에 녹이 빨리 슬면 온도도 빠르게 올라가는데요. 핫팩을 격렬하게 흔들면 철가루와 공기가 반응하는 양이 많아져서 금방 뜨거워지는 원리입니다. 그렇다면 흔드는 방법 외에 더 빨리 우리가 뜨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첫 번째 후보, 뜨거운 바람을 뽑는 헤어드라이어. 핫팩을 1분간 흔듦과 동시에 열을 가했는데요. 핫팩의 온도는 헤어드라이어의 열이 식으면서 원상태 그대로였습니다. 두 번째 후보, 녹이 있으려면 물이 필요하죠. 분무기입니다. 핫팩에 물을 뿌리고 흔들기를 1분간 반복해서 똑같이 온도를 재봤는데요. 물 때문일까요? 오히려 식었습니다. 마지막 후보, 핫팩에 직접 입김을 불어넣는 것인데요. 핫팩을 흔들며 수분과 산소를 모두 투입하는 특급 조치. 놀랍게도 그냥 흔들었을 때보다 8도나 상승했습니다. 추운데 이제 막 핫팩을 뜯었다면 마구 흔들고 입김 불기를 따라해보세요. 이러한 원리를 알면 핫팩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아침에 쓰던 핫팩을 지퍼백에 넣으면 저녁에도 사용할 수 있죠. 요즘엔 핫팩의 활용 범위도 넓어졌는데요. 발에 붙이거나 안대처럼 쓰는 핫팩 겸 찜질팩도 있죠. 그런데 외출 앞둔 나에게 단 하나의 핫팩만 남아있다면 과연 어느 부위에 붙이는 것이 좋을까요? 배 아니에요, 배?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궁금해요. 핫팩 알고 쓰면 약, 모르고 쓰면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추위를 유독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부위는 바로 풍문혈자리입니다.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으실 수가 있고요. 또 우리 몸을 따뜻하게 보온하는 효과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단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관원혈에다가 핫팩을 이렇게 붙이시게 되면 전신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배꼽아래. 특히 여성분들의 자궁 냉증이나 또 월경통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. 또 하나의 팁, 유난히 발이 시린 분이라면 복숭아 뼈 위에 붙여보세요. 하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. 엄동설한도 버틸 수 있는 핫팩의 핫플레이스, 온몸이 불타오르네. 하지만 핫팩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피부가 핫팩의 열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이 발생하는데요. 전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맨살이 아닌 얇은 옷 위에 붙여야죠. 올겨울 나를 뜨겁게 해줄 파트너 핫팩과 함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.